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에도 그곳에 존재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고대 근동의 이제 가장 큰 나라죠.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잘 몰라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 하도 많이 들었죠. 설교할 때마다 배경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세히는 몰라도 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또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대,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대,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시대 속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문화를 알아야 하고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턱없이 오해하고 왜곡시켜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단 거 좋아하잖아요. 단 거. 예? 어른이 이제 우유, 뭐 부드러운 음식 좋아하고, 어른은 어떻게 해요? 고기도 이제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어린 애들을 어릴 적에 듣던 그런 말씀만 하나님 복받고 뭐 이런 얘기만 언제까지 들으려고 하는지.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여러분 더 어른이 먹어야 될 하나님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 잘 잡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자, 이 남유다, 당시 이제 유다는 여러분 솔로몬 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다음 때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죠. 721년에 먼저 유다보다 유다만 남고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를 다루고 있는데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쪽에는 그 북쪽을 다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어요. 남쪽에는 또 그에 못지않은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샌드위치 돼 있어요, 유다가.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 큰 나라인데 이게 남북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어요, 남북이. 저 중국이 저쪽에 있습니다, 중국이. 또 저쪽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자기 국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소방 국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군사적으로 대립할 뿐만 아니라 무역적으로 대립해가지고 무역전쟁이 막 일어나서 서로 관세를 막 때리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가운데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유다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장하성, 장하준 헷갈리면 안 돼요. 장하성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고, 장하준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죠. 우리나라 교수로서는 세계적인 학자인데, 얼마 전에 한국 경제를 평가한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심각한 위기라 그러면 심각한 위기. 한국 경제.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예? 기업,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직장이 없어요. 갈 직장이 없습니다. 예? 그걸 무슨 세금으로 공무원 몇 개 늘려가지고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복지는 양질의 직장, 양질의 좋은 직업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복지예요. 예?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에요.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기업이 투자를 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후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야 그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 국가 재정이 또 늘어나고 복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한국을 들여다볼 때 심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심히. 좀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유다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열강도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또 이걸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지금 4년 초과에 이렇게 가운데에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와 민족도 지금 위기고 내 삶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1천만 명이나 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면 되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해요? 아무리 열강이 난리를 치고 그래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행위가 뭐예요? 신앙적인 행위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자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살면 희망이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게 1절, 3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언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 잘 모르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 시대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의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준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하고 지금 한 2700년이 지난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놨어요? 목사를 세워놨잖아요. 목사가 제가 대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이제 이렇게 딱 띄워놓는데, 이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사실 읽기가.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사야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한 2년에 걸쳐서 수요일 날 자세히 강의를 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들었겠지. 아, 같은 교회를 다녀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회를 어떡하지 이걸? 예? 어떡하지? 수요일 날은 좀 한 시간 막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막 자세히 신학도 가르치고 사실 주일 설교보다 더 많이 가르쳐요. 수요일 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사야 사실은 7장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까 이렇게 썼나? 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이 초록색 나라가 여기까지가 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엄청나죠? 이쪽이 이제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가 이렇게, 여기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금 터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인데, 자, 요 빨간 게 유다예요, 지금 유다. 이 예루살렘이고, 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시리아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람이라고 나오죠, 아람.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 아람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게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근데 지금 보면은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고, 시리아, 아람도 망했어요. 누가 다 먹었어요? 아수르가 다 먹었지.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습니다. 유다만. 이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조금 이사야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 나와. 임마누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람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요만했던 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진 정책을 서쪽으로 이제 세를 늘려가는 서진 정책을 피니까 이 시리아, 아람과 여기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위협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지금 이 역사를 잘 공부해 놓으면은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혼자 읽을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그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 카톨릭 방송을 들으면 젊은 신부가 나와서 성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라디오로 하는 거잖아요, 라디오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라디오로. 근데 수준이 굉장히 높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신학교에 사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이 지금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아람이 상당히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사야 7장 8장에 보면은 이 유다, 이때 유다 왕이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지만 아하스는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나? 그 희망이 있다. 아버지는 이 모양이라도 우리 아들은 훌륭해질 수 있다. 희망이 있어요. 자, 그 아하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 얘네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시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삼자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얘들을 한번 붙자! 맞짱 뜨자 이거지, 얘들 말로. 예? 한번 붙자! 그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사야 7장에 나와요, 7장, 8장에. 그랬더니 유다왕 아하스가 이 얘기를 듣고 싫다! 그래서 싫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유다를 침략했어요. 유다를. 그게 이제 이사야 7장에 나오고 거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람의 왕이 배신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배가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7장, 8장을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사야 강의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틀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들으면서 보세요. 그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괜히 컴퓨터에다가 저축해 놓는 게 아니에요. 또 구글에 들어가서 차창모 목사 지금 다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연속곡 보는 거 좀 줄이고 연속곡 재밌는 것만 하나 보고 나머지 이걸 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자, 싫다. 그랬으니까 여기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유다가 급해졌잖아요. 급해지니까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사야 7장. 근데 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아하스는 왜? 누가 지켜주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아하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 기도하지 않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세요. 그럼 다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던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가 볼 때 요게 웬 떡이냐 여러분들 봐라. 그러더니 도와줄게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하스를 찾아가서 말하라 그러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는 네 편이 아니다. 너 아수르 때문에 나중에 고통당한다.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요. 여러분 돈 의지하고 살면 돈이 올무가 돼서 여러분 나중에 돈 때문에 고통당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아하스가 싫다 그래요. 우리는 아수르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의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진짜예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돈 의지하고 또 갖다 싸놓고 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 아수르를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이사야를 보내갖고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징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줄게. 하나님 의지해. 그 징조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 그 징조를 보여줄게. 거기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 역사적인 배경은 여기에요. 그런데도, 아이고, 선지자님, 우리는 그런 징조 보기 싫습니다. 아하스가. 이사 7장 읽어보세요. 그런 징조 보기 싫습니다. 우리 그냥 아스로 의지하고 살래요. 그래서 아스로가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금방 문제가 생겨요. 인상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리아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도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어이구 한숨 쉬었겠죠. 한숨을 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한숨 놓았겠죠. 한숨 놓았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먹은 아스루가 군대를 다 몰고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께 쳐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히스기야 왕때 군대를 먹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요. 이때. 언제 이해가 됐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스에서 구스 땅에서 보낸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이제 보니까 아수르가 여기까지 다 쳐들어오니까 유다만 위험한 게 아니라 누가 또 위협을 느낄까요? 아,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 당연히 지금 이게 내려오면 이거 지금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 땅으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랑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랑 싸우자. 이걸 제안하기 위해서 사신이 온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1절, 2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그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아는 상태에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 주어진, 그 말씀이 주어진 토양이 있어요. 토양이. 그 역사 속에 주어진 말씀을 비슷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고 오늘 누굴 통해서 주세요? 차창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차창 목사를 통해서. 똑같아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려고 하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슬퍼. 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컸어요. 근데 걔들이 자꾸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 얘네들이 엄마 아버지한테는 와서 상의 안 하고 자꾸 옆집 아줌마 아저씨한테 가서 상의하는 거야. 에? 그럼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마음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거예요. 하나님이 착 슬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약사, 이 믿음 없는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죠. 보이는 거.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보이는 우상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요새 현대인들은 자꾸 통장 만들어 놓고 부동산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들어 놓고.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노후를 준비하고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다 그것만 하려고. 근데 노후를 위해서 얼마가 있어야 돼? 그래 놓고 덩치를 자꾸 키워요. 더 편안하게 살 이만큼 있어야 돼. 이만큼 있어야 돼. 이만큼 있어야 돼. 자꾸 그것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오늘 보면은 구스라 그래요. 구스. 구스는 어느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에, 지금 말하면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하는데, 여기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 애굽이에요. 강 건너편은 나일강을 말하고, 나일강가에 그 곤충들하고 새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날개 푸드덕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서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애굽이라는 걸. 그럼 여기가 애굽 땅에서 온 사신인데 왜 구스라 그랬을까? 이것도 알아야지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애굽의 25왕조, 애굽의 25왕조 시대인데, 애굽의 25왕조 시대는 애굽인들이 통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 구스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장악했을 때예요. 샤바카라고 하는 이 구스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장악하고 애굽을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 애굽이 그 구스인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또 애굽이라고도 해. 애굽 나라기 때문에. 그 여러분, 저 애굽은 구스인들이 다스렸지만은 나라 뺏겼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은 애굽 25왕조라래요. 나라 뺏겼다고 안 그래요. 중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몽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몽고 사람들이 다스릴 때를 몽고한테 나라 뺏겼다 그러지 않고 중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원나라라 그러잖아요. 원나라. 에? 그냥 중국이야. 지도층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라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나라 뺏기니까 뭐라 그래요? 나라 뺏겼다가 안 그러고 청나라라 그러잖아요. 청나라.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애굽 25왕조는 사실은 구스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장악해서 통치할 때인데, 애굽은 그냥 애굽 25왕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때 이 나라를 애굽이라고도 말할 때가 있고 구스라고 말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사야에 애굽이 나오고 구스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 섞여서 나오는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뭐 성경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애굽이라고 그냥 그러겠어요. 애굽. 왜냐하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를 다루는 이사야 36장에 가면은 애굽이라 그래요. 애굽. 예, 섞어서 써요. 같이. 예, 예. 코터미니우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상호 교차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럼 애굽 왕이 왜 사신을 보냈느냐? 그거는 왜 보냈다 그랬어요, 아까? 자기들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아수르하고 싸우자. 치자. 이 사신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는 히스기야 왕도 흔들려가지고 애굽의 사신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았어요. 또 붙잡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 붙잡았다가 지금 아수르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네? 인간이 참 깨닫지 못해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이 믿음이 좋다고는 히스기야 왕도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이 잘못을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물론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이 구세주로 보이는 거지. 도와준다 그러니까 애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늘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아버지에게 보냈던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이 또 보냈지. 하나님께서 또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그 2절 말씀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애굽의 사신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이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쉬운 성경 읽으면 또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온 사신들 애굽 의지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애굽 사신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앗수르는 내가 심판하기로 다 이미 결정 내렸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들이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산에 기치를 세운다 말 깃발을 꽂는다. 산에 깃발을 꽂고 나팔을 분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음을 알리는 거죠. 국민들에게 산에 깃발을 꽂고 나팔을 부는 게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악한 앗수르를 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앗수르를 치는 것을 다 보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애굽 사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누구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우리 1천만 기독교인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 때 기도하고 개인기도 때 기도하면 이 나라 끄떡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앗수르가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인생이 막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서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뭐 살아날 구멍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구멍이 없기는 왜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고난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아요. 귀인들 의지하지 마. 귀인들이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꼭 의지하고 뭐 좀 저 사람 도와주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치사하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자존심이 있지. 예?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자꾸 저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 다 죽어요. 죽어서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하신 자녀들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하여 지켜보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세요. 유다가 히스기야 왕이나 그 아버지나 믿음이 있대는 사람이나 없대는 사람이나 한번 보세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또 뭐 아람군이 막 쳐들어오고 위기가 닥쳐오는데 두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죠? 눈에는 막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막 그러니까 붙잡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부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너무 힘드니까 위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부재 현상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너무 힘들면, 너무 이렇게 상황이 너무 나쁘면 여러분 흔들려요. 흔들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벌어지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4절을 아까 읽었고 이거는 표준 세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이 말씀이 더 쏙 들어오죠.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오겠다.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하게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고요히 내리쬐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말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감찰하신다 그래요.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말은 나바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바로 주목하여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주목하여 지켜본다. 미국의 공원에 가면은 제가 아까 어린 나이 부모가 지켜보는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1부터 했나 보다. 1, 2부를 계속하다 보니 헷갈려요. 공원에 가면은 그 뭐라고 써놨냐면 Watch out your children 이렇게 해놨어요. 당신의 아이들을 Watch out. 주목해서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왜? 한눈 팔면 유괴범이 싹 다 잡아가버려요. 애들 잊어버려요. 그리고 써놨어요. Watch out your children 하라고. 지켜옵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에 에? 엄마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뒤따라가면은 애가 어떡합니까? 막 두려움으로 쫓아가죠. 누가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애기는. 엄마 아버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가다가 막 조금 큰 형아가 있어도 막 덤벼요. 싸우고. 왜 덤벼요? 누구 믿고? 엄마 아버지 믿고 덤비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제일 싸움 잘하는지 알아요. 에? 그러다가 애가 가다가 지 혼자 막 뛰어가다가 조금 멀리 가서 싹 뒤로 봤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보여.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두렵죠 갑자기. 그 얼굴 색깔이 확 변하면서 애가 어떻게 해요? 앵애! 앵애는 아니고 그냥 앙 하고 울죠 애기가. 울어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는 안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애기가 볼 때는 안 보여도 엄마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워치아웃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콱! 엄마 아버지가 달려와. 에?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여기 하나님 나바트 감찰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주목하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 민족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조용히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야, 나 여기 있다!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조용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꾸 세상 의지하고 일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보시는데 그 조용히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조용히 지켜보신다 그랬습니까? 조용히 지켜보신 그 비유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해 햇빛처럼 가을에 추수 때가 닥쳐온 가을에 태양빛이 쫙 강렬하게 비치죠. 그러면 그 햇빛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곡식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름지게 잘 이렇게 햇빛이 하는 거지. 햇빛은 우리가 위에 쳐다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사는데 보통 잊어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나 햇빛은 항상 거기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면서 항상 생명, 열도 보내주고 빛도 보내주고 생명을 보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이 바로 그 햇빛과 같다는 거예요. 햇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항상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힘든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에? 우리의 생명, 영육간에 우리를 살찌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또한 뭐와 같다 그랬어요? 가을 운무. 가을 운무는 이슬입니다. 이슬. 이 팔레스틴 땅, 이 가문 땅이기 때문에 이슬이
새벽에 이슬이 많이 와야 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수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을 이슬 눈 뜨고 나면 우린 보이지도 않아. 이슬이 오는지도 몰라요. 밤새도록 왔는데 해만 뜨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슬은 항상 내리네. 항상 이슬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곡식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기름 중에 살찌고 열매를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감찰한다는 말은 주목하여 나바트. 하나님 자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이 강하게 느껴져요.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날은 내 뒤가 따뜻해지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탁 안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짐을 체험했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아픈 몸도 낫고요. 내 마음 불안, 걱정, 염려, 미움 이런 게 싹 사라져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저기 초월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도 믿지만 그 초월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 서양 철학 2000년 고민이 내재와 초월이에요. 신은 초월에 있느냐 내재에 있느냐. 그게 이실론, 범실론 그겁니다. 불교는 범실론을 믿고 서양 사람들은 이실론을 믿어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초월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기 꼭대기만 앉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범실론을 믿으면 여기가 불교 힌두교처럼 범실론을 믿으면 이 삼라만상이 다 신이면 우리를 구원할 신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실론을 믿으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그 역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찾아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끝까지는 아수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 오늘도 힘내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미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다 멸망하기로 작정해놨다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파멸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무르익기 전에 일궈갈 때 나서로 가지를 자르고 포도나무를 찍어버린다고 말씀한 것은 뭡니까? 아수르가 지금 한참 강성하잖아요. 강성한 지금 하나님 확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은 하나님 확 꺾어버려요. 아 나는 지금 막 대단한 걸 권력을 얻고 돈도 많고 내 인생 대단해? 정말 하나님이 그냥 그날 밤에 확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6장 39장을 읽으면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는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지금 여기서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한 명 내려와서 아수르를 쳐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네?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 군단 전체 군단이 16만 명밖에 안 되는데
18만 5천 명을 그냥 천사 하나가 내려 살아춤에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장벽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잠언 1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어디서든지 다 지켜보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느헤미야 9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떨 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내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햇빛이 빛을 비춰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이슬을 내리셔서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게 힘냅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는 맨날 이렇게 열방에게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런 민족이 되면 안 되고, 열방의 빛이 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원래 이스라엘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에? 애굽도 지금 잔뜩 얼어있는데 갑자기 사신을 보냈는데 저쪽에서 거부를 하네. 돌려보내면 다 쫓겨와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제 저놈들 아수르한테 다 맥히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어가지고요. 아수라인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지네 나라 도망가서 지네 지가 믿는 신에 가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아들들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아들한테 죽었어. 하루아침 그냥 하나님 말한 대로 죽어버렸어. 아수르가 망해버렸네. 그러니까 애굽이 깜짝 놀라가지고 에?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저들이 믿는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잔뜩 예물을 싣고 오는 그림이 지금 7절이에요. 7절.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가장 큰 비전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큰 비전이에요. 이사야 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가 꿈을 꿉니다.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데 마지막 때에 수많은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시는 시온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도 그럼 꿈을 꿉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다 헐어지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영광의 빛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영교회로 몰려오는 꿈을 꿉시다. 꿈을 꾸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우리가 지금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특별히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돼.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우리의 꿈이지. 무슨 돈 많이 벌어서 집 이게 무슨 꿈이에요 기독교인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 끝나가는 마지막에 가면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하나님 강력하게 소명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이셨어요. 열방의 빛.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서 열방의 빛이 돼가지고 많은 열방을 아수르든 애굽이든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빛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빛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바라라.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셨죠. 예?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돼서 예?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너희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라.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 다른 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슬퍼하세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내가 열방의 빛이 돼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